치료보다는 어디론가 훌쩍 떠나버리고 싶어. 어쩔 땐 결혼 생활이 지치고 힘들고 그렇기도 해. 나 이지은은 사라지고 서린 그룹 며느리 서정민 와이프로만 살아간다는 게 자꾸 버겁고 부담스럽고 그래. 정민 씨하고 지은이는 사랑만 하면서 살고 싶었대요. 근데 정민 씨가 가정을 꾸리고 싶어 하니까 그 바람 들어주고 싶어서 그래서 먼저 프로포즈 했다는 말도 했어요. 그 말은 결국 나와 결혼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말이네요. 괜찮다, 괜찮다 하는 당신 모습 보면 자꾸 미안한 마음 들어서 지긋지긋해. 아이 생기지도 않는데 계속 나 혼자 발 동동 구르는 내 모습도 지긋지긋하고. 아, 지은아. 그렇게 다정하게 내 이름 부르면 당신 목소리 들으면 내 마음이 더 슬퍼진단 말이야. 나 지금 혼자 있고 싶어. 그냥 좀 내버려둬. 그러니까 날 좀 그만 귀찮게 해요. 마음 떠난 사람한테 대체 뭘 기대하는 거예요? 마음이라는 거 변해요. 나 정민 씨 싫어졌어요. 차마 얼굴 보고 얘기하지 못할 것 같아서 당분간 떨어져 지냈으면 해. 나 지금 공항이야. 유럽 한 바퀴 돌면서 생각 좀 정리하고 싶어. 연락해도 안 받을 거야. 내 마음이 정리되면 그때 연락할게. 그래, 이지은. 나도 이제 지친다. 네 마음대로 해.